있어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네. 그냥 예. 저는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본부에서 근무하는 이현덕 차장입니다. Fantastic. Okay, so 뭘 가지고 오셨나요?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발명품은 지중 배전 지역에서 사용하는 컴팩트 타입의 저압 분자함입니다. 기존의 저압 분자함은 크기가 굉장히 커서 현장에서 사용을 거의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구간도 넓어지고 고장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컴팩트 타입의 분자함을 개발을 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진 것뿐만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디지털 멀티미터를 설치를 해서 선로 운영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압, 전류 같은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를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핵심은 크기를 줄인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크기를 줄일 수 있었냐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분자함은 내부의 구조가 2차원 평면상에서 차단기를 단순하게 일렬로 쭉 배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획기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통해서 분자함을 공간상에서 3면에 저렇게 입체적인 구조로 재배치를 해서 설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자함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크기를 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멀티미터를 설치한다든지 뭐 상부의 통풍 구조를 반영을 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은 분자함을 만들었습니다. Basically compact type underground low voltage distribution box which has a couple of different new advantages that are better than previous models. One of which being the fact that of course it is smaller. Another being the digital meter here in the middle. And I think what you were saying 그쪽에서는 the what's on the inside what makes it better is that it is just more 한 번 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 차단기가 기존에 왼쪽에 보시는 게 옛날 스타일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차단기와 부스바가 일렬로 그냥 배치가 돼 있어요. 단순하게. 네. And so that makes it easier to make it this box work. 그래서 작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저렇게 공간상에 새롭게 디자인을 하면서 크기를 획수기로 줄일 수가 있었죠. That's how they made it smaller. Got it. Thank you so much. Appreciate it. 고맙습니다. 네. 네. Bye.